예.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376쪽. 6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성수회사는 서울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계약 기간은 10만 회이죠.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년도 공석이 얼마냐? 자, 구해 보세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건 누적돼 있죠. 제일 먼저 체크할 게 누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세요. 예. 그러면 1년도 공사 이익 바로 갈게요. 야, 공사 이익 구합니다. 그 1년도 보니까 10만 원이고 8만 원 빼면 2만 원이죠. 2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그죠? 5만 원 분의 실제 공사비, 아니죠. 8만 원이잖아, 그죠? 8만 원 분의 실제 얼마죠? 3만 원이죠. 이게 얼마가 되죠? 7,500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2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2년도 마찬가지, 그죠? 2만 원이죠. 곱하기 총공사비 8만 원이네요. 같네요, 그죠? 분의 실제 누적 5만 원. 예, 요래 하니까 이 4에는 4에 8. 12,500원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누적되어 있으니까 빼기 7,500원. 예, 얼마죠? 5,000원. 아시겠죠? 그죠? 정답 5,000원입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한번 보세요. 9번, 예.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약간 문제를 변형해 놨죠. 장기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 기간은 3년이다. 총 도급 금액은 1,000만 원이고 공사 진척도가 70%다. 2년, 1년도에 공사액 얼마냐 묻습니다. 지금 묻는 게 이거 1년도에 공사액 얼마냐 묻고 있죠. 1년도, 그죠? 그럼 1년도에는 총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공사비 총액 800만 원이니까, 공사액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입니다. 그죠? 뭐 총공사비는 800만 원이고, 요 실제가 안 나왔네. 그죠? 예. 그럼 이 금액 공사액 못 구하잖아.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1년도 발생허가가 안 주어졌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힌트가 뭘까요? 그렇죠. 문제를 한번 보세요. 힌트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거 보니까 2년 말까지 공사 진척도가 70%다 그랬잖아. 70%. 그죠? 그럼 70%가 공사가 진행됐다 이 말이죠. 총공사비가 얼마죠? 800만 원이잖아. 그죠? 800만 원에 지금 문제가 공사 800만 원에 여기에 70%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죠? 560만 원이죠. 그죠? 그럼 1년도와 2년도를 더한 금액이 560만 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2년 말까지 공사 진척도가 70%라 그랬으니까 총 예상되는 공사가 800만 원이죠. 800만 원에 70%니까 560만 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1년도와 2년도를 더한 누계가 560만 원이니까 2년도 320만 원 주어졌잖아. 그죠? 그럼 320만 원 빼버리면은 1년도 얼마? 240만 원 나오잖아. 그죠? 여기 아, 그 240만 원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그 이게 얼마? 60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60만 원이다. 이제 공사에 구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이제 주의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공사에 구했는데, 우리 이제 이 수익 비용에서 계산 문제라면은 막딱 나오는 이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공사에 구하는 하나인데, 이건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사 이익 구해봐라 이래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살짝 바꾸었어요. 이래요.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렇게. 이게 거의 뭐 10중 8구 이래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감정평가사 시험 이런 데 있죠. 그죠?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이래 묻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요건 다르잖아. 우리는. 그죠? 요렇게 다르면은 수익하면은 문제를 읽다 보면은 우리 그냥 이것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 그냥 넘겨버리죠. 그냥 이구하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은 그거 틀려버렸잖아. 답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 공사 수익문 우리 시험도 한번 나왔습니다. 공사 수익물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뭐 간단합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요 말만 이익을 묻는지 요걸 묻는지만 딱 그만 잘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걸 보세요. 이 보면은 이게 공사 수익이잖아. 이게 공사 비용이죠. 뺀 금에 여기 공사 이익이잖아. 그죠? 그죠? 다시 이게 뭐죠? 공사 수익. 이게 공사비. 다른 말로 공사 원가. 뺀 금이 뭐죠? 공사 이익이잖아. 그럼 여기서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래 했습니다. 그죠?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래. 수익하라 하면은 요 20만 원이 공사 이익이니까 요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 금액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60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요 결과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자,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공사 수익 구하라 하면은 요 자리에 공사 수익료만 돼. 여기 공사 수익이니까, 여기. 요거 뺀 금액은 뭐 공사 이익이고, 여기 공사 수익이잖아. 요 공사 비용이고, 말아마. 요 공사 이익이고, 알겠죠? 그럼 요 자리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냐 하면은, 예, 12만 원 넘어네, 그죠? 여기 답입니다. 요거는 30만 넘어네, 그죠? 인데, 누드됐으니까, 빼고 나면 얼마? 그렇죠? 18만의 답이죠.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예. 공사 수익. 10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온 적 있어요.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렇게. 뭐 출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간혹 이렇게 이제 살짝 함지를 만들어 놓죠. 우리 공사 이익 구하라 하는 말은 항상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당연히 공사 이익이라 생각하면 풀인데 풀고 나왔지만은 여기서 딱 함정이 딱 걸려가지고 답이 완전 달라져 버리죠. 숫자가. 숫자상에 그죠. 그래서 요 말, 공사 수익 구하라 할 때, 요걸 하나 여러분들 좀 체크해 놓으시고, 아시겠죠? 요 자리에만 뭐가 닿으면 된다, 여기 닿으면 된다, 그죠? 여기 공사 수익이니까. 그럼 결과는 똑같은, 뭐,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문제 풀이할 때, 예, 다시 이제 요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해 드릴 때,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문제도 풀어보실 거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사 이익에 대한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는 그 이 정도 문제 풀면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하나 더 구해 본다면은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한번 보세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공사를 개시했다. 동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내용을 추정할 수 없다. 아, 요 문제는 하지 마세요. 요 문제는 그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 공사에 관한 문제 아니네, 아니네, 그죠? 예, 됐습니다. 예, 네, 뭐 이 정도 구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사 이익 계산할 문제는 아시겠고, 자, 376쪽에 1번 문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입니다. 1번 한번 보세요. 한국 채택 국제 기준 규정에 대한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장기 할부 나왔습니다. 그죠? 장기 할부는 판매는 인도 기준, 판매 시점에 인식하죠.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이자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이 위탁품을 판매했을 때 인식하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된 인식한다 그랬죠. 틀린네, 그죠? 4번 X.
그 다음 5번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5번은, 예, 5번 같은 경우는 곧, 우리 회계원리 수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데 진행률 그랬죠. 진행률 하는 이겁니다. 이거. 요거, 요거. 진행률.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업 여기 몇 프로냐? 20%잖아요. 여기 지금. 40만에 8만을 하는 거 20% 맞죠? 그죠? 20%다. 요걸 우리가, 요걸 퍼센트로 환산했는 거. 총분의 실제. 40만원 분의 8만 하는 건 20%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진척도다. 진행률이라 이랍니다. 요 부분에 요거 하면 요거 몇 프로? 50%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진행률이라죠. 진행률. 아, 총분의 실제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 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요걸 알아야 되잖아. 총분의 실제 알아야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걸 추정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실제 얼마 발생되는지 알 수 없더라 이거죠.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죠 공사를 하는데 말하면은 이 발생 공사 이 발생이 만약에 발생 공사비가 들어간 공사비가 100원이 들어갔는데 이 발생 원가 그거 한번 보세요. 발생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이 중에서 100원이 들어갔는데 회수 가능액이 만약에 70원이다 이 말이죠. 회수 가능액이 우리가 요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요걸 총공사분의 실제 공사 요걸 잘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회수 가능액 요걸 회수 가능액 요걸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 원가 이 발생 원가잖아. 그죠? 발생 원가 발생 공사비 요걸 전액을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 이 비용이 크니까 이거는 손실이 생겨버리잖아. 손실. 이익이 안 생기죠? 요거는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요거 범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5번 보면은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그랬잖아. 그죠? 회수가, 그, 요 금액 한도 내에서 그랬으니까 최대한 얼마가 돼? 100원 되잖아. 그럼 이거는 아무리 이게 커도 이거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제로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걸 알 수 없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특별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외국에 가서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공사를 하나 땄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발생해서, 전쟁이 막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한 금액인데, 아, 이거 회수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 대비해서 이런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하면은 이거는 이익을 잡지 말고 손실 떠라 이 말이죠. 그동안 돈 들어간 금액, 요걸 비용으로 잡아주고 요 한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130원이라 하더라도 요 한도 내니까 최대 100원 해야 되잖아. 그죠? 해서 요걸 수익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장부 정리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죠. 이익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저기 7번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그 7번하고 8번. 그 7번, 8번 같은 문제가 수익 인식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7번도 한번 보세요. 수익 인식의 시점 또는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물었죠. 그죠?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그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죠.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 그 기간별로 다르면은, 그랬습니다.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금액이 대동 소이하다. 거의 같다. 그럼 정의법이지만은 틀렸습니다. 그죠? 3번.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맞죠? 이거는 정답. 예술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걸 발생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품권은 언제?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다음
8번 문제도 보세요. 매출 수익의 실현에 관한 설명에서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시용 매출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맞죠. 2번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의 정의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는 두 번째 용역의 정의 있죠. 수수료 대가. 두 번째 장기간에 소요되는 용역의 매출 및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다. 장기. 1년 이상. 예약 매출액은 진행 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그죠? 맞고. 네 번째, 위탁 매출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맞죠? 상품 또는 제품의 회수, 할부 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회수금액에 비례하여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장기는 현재 가치로 인식하는데, 그 이자 부분은 그 비율의 회수금액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겁니다. 12월 말 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요를 끊는다. 요 12월 말까지는 기간이잖아요.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거지 그게 문제처럼 회수금액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자 부분은 기간에 따라 요 기간 12월 말 끊어줘야 되잖아요.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해야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뭐죠? 직접 대응을 말하잖아. 매출 원가. 14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 16번도 보세요.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그 직접 대응 뭐라 했죠? 매출원가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 말 찾으면 됩니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 이게 매출원가잖아. 2번. 판매된 상품의 원가.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대응 항목이다. 이럽니다. 1번. 승용차의 보험료 요건 기간 배분이죠. 그죠? 보험료 같은 기간 배분이고 3번의 감가상각비도 기간 배분. 4번의 이장 비용은 적시 인식. 5번의 광고 선전비도 적시 인식 항목이다. 비용은 우리가 직접 대응이 있고 간접 대응이 있는데 요 간접 대응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줍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기간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대응이고 하나 마지막은 뭐죠? 적시 인식.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예, 이상 요래해서 수익 비용 끝났는데 잠깐 돌아오세요. 교재 359쪽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핵심은 하셨잖아요. 수익의 인식 시점 언제 인식하느냐?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비용은 수익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그 시점에 같이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난번에 좀 특수한 판매 시점, 좀 특별한 판매라 그랬죠. 즉 말해서 뭐 할부 판매라든가 위탁 판매라든가 시용 판매, 그죠? 뭐 상품권의 판매라든가 뭐 등등 외술 공유라든가 등등 있었죠, 그죠? 이런 거 특수 판매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공사 이익 구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59쪽의 교재를 보세요. 보면서 조금 제가 보충해 드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핵심적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재 안 보세요. 359쪽. 예. 수익의 의의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익이 뭐냐? 수익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이잖아. 그죠? 벌어들인 돈 이렇게. 뭐 쉽게 읽으셨는데 그런데 책에다가 벌어들인 돈, 이거 적으면 안 되잖아. 그죠? 수익을 하면. 알겠죠? 그럼 우리 책에 보세요. 수익은, 지분 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수분한다. 그랬죠? 수익이 발생하면은, 요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자본 증가. 자본 증가가 되는 현상. 이렇게 이제, 우리 이론상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자본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 그죠? 자본이라는 거는. 그러면 요 자본이 증가된다는 거는 자산이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되거나 부채가 어떻게 되고 감소되거나 그렇죠. 이게 커지거나 이게 감소되면은 이게 증가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익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됨으로써 자본이 증가되는 현상을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이 증가되는 현상이다. 아, 그럼 자본이 증가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지분 참여자의 주주,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주주가 출자했다 이겁니다. 주식을. 주주가 말하면은 출자했다. 우리 회사 주주가 자본을 더 투입해, 우리 회사에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주주가 출자하면은 자본이 증가되지만 이거는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 우리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더 가져왔는데 돈 벌이던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요 말을 우리 고리 표현했죠. 지분 참여자가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으로 자본 출자한 거는 자본은 증가되지만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시.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보면 쉽죠. 지분 참여자의 출자 증가분은 수익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다시. 수익이라는 거는 자본이 증가되는 현상이라 그랬는데, 주주가 출자도 자본이 증가되죠. 근데 주주가 출자인 거는 벌어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첫 줄하고 띄워서 이해를 하세요. 수익은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한 시간 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의 인식, 뭐, 언제 인식하느냐, 기록의 시점, 말씀드렸죠. 그죠? 자, 수익의 측정, 그 일반적인 경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다른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넘겨서, 360쪽에 보시면은, 수익의 인식에 5단계 나오죠. 그죠? 5단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없던 부분인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 한,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요 투입, 여기 다시 들어온 부분인데, 요 부분은 원래 이제 우리가 수익 이런 했거든요. 수익이 뭐냐? 내가 물건을 A한테 팔았다 그죠? 판매 팔고 나면은 그 대가 받아야 되죠. 그죠? 팔고 나면 대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팔았다 그죠? 판매 팔고 나면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팔았다. 대가 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요 관계죠, 그죠?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를 받게 됐다. 그죠? 그래서, 팔았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죠? 인도. 물건을 인도해주고, 그걸로 그 대가를 받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팔므로써, 말하면은 어떤 이제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대가, 요거는 이제 말하면 금액이 이제, 말하면은 금액이 수익의 그 금액이 정해졌죠. 그죠? 금액이 이제 측정 기준이다. 요거 우리가 금액이 이제 측정됐잖아. 그죠? 예. 다음에 수익을 우리가 팔았다 그랬죠. 그죠?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잠깐 좀 보세요. 우리는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됐다, 그죠? 요걸 우리가 발생 기준이다. 요걸 우리가 가득 요건을 충족되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을 갖자. 뭐, 덕할 덕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씨앗을 무슨 뿌렸으니까 대가를 얻게 되잖아. 그 물건을 인도에 남아 줬으니까, 그죠? 물건을 건네줬으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됐다. 그 금액이 증대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 요건이다. 이겁니다.
요건, 금액이 측정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수익이 실현됐을 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장부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인식. 알겠죠? 어, 그는 우리가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판매했다, 대가를 받게 됐다 하는데 이쪽을 본다. 우리는 발생 기준이죠. 그죠? 물건을 팔았을 때 인식하는 게 발생 기준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수익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이론상 할 때 이걸 다섯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단계 나오죠. 그죠? 고객과의 계약을 시켜야 돼. 판매하 전에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해야 되잖아. 그죠? 1단계 계약을 하고, 여기 1번입니다. 그죠? 1단계 계약을 하고, 두 번째, 의무를 식별하고, 의무. 이 바로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의무가 이거잖아. 물건을 내가 건네주는 게 여기 의무죠. 여기 의무잖아. 그죠? 2번, 의무. 그 다음 세 번째, 가격. 바로 대가죠. 그죠? 세 번째, 여기 가격. 가격을 산정하고, 네 번째, 그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그랬죠. 즉, 이 뭐냐 하면은, 네 번째는 배분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거래 기간이 1년 내에 거래가 끝날 건지, 2년이 걸릴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2년치 했다면은, 우리는 결산을 매년 해야 되잖아. 그죠? 2년 동안에 100만원치를 팔았다면은, 우리가 요걸 인식할 때는 나누어 인식해야 되니까, 1년에 얼마씩 50만원씩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분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간에 따라서 배분해주고. 그 다섯 번째,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그랬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의무를 이행할, 요 때,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우리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라고 했죠. 요 때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판매와 대가를 다섯 가지 나눠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계약을 인식하고, 의무,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내가 물건을 줘야 될 의무를 인식하고, 두 번째, 그러면 거래 가격을 인식하고, 요 거래가 기간이 만약에 2년, 3년 장기간이 걸린다면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 매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 인식하는 거, 발생기를 인식한다. 그죠? 요 시점에. 요렇게 나눈 걸 우리가 거래의 다섯 단계다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예, 뭐 이게 크게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순서, 아, 계약 단계, 의무 단계, 가격, 배분, 인식 정도,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이제 초익을 이제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1단계, 2단계, 이걸 굉장히 뭐 자세하게 해놨죠. 그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요렇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단계.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보세요. 362쪽에 보면은 거래 행동, 요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예, 했었고, 또 넘기세요. 예. 그 다음에 367쪽에 아래 건설 계약 나오죠. 여기 바로 뭐냐?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이익. 아시겠죠? 아,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건설 계약 나오죠. 그죠?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뭐다? 바로 공사 이익 요 계산 문제. 아시겠죠? 요 하나. 공사에 구할 때는 우리가 누적 원가 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369쪽으로 보세요. 진행 기준 칸만 보이죠? 그죠? 진행 기준 이해하셨죠? 진행 기준이고, 그 368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세요. 아랫부분에 표를 한번 보세요. 진행기준과 완성기준 나와 있잖아. 그죠? 진행기준과 완성 이해하셨죠? 안에 내용들은 참고입니다. 참고. 아시겠죠? 진행기준은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 거, 완성기준은 완성 시점에 한번 인식하는 겁니다. 예. 다음, 369쪽에 보시면은 아래 공식이 나와 있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 자, 구한 하나만 기억하세요. 총 공사 이익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어떻게 총 공사비분에 실제 공사비를 하더라. 요 공사비는 뭐라 하고 누적으로 하더라. 이거 마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 뒷장 문제 풀어봤고, 371쪽에 비용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비용의 인식했죠. 그 부분은 372쪽에 아랫부분.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즉시 인식. 그죠? 세 가지 있더라. 직접 대응에는 매출은 깎여가셔야 되죠. 그죠? 그 판매원이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증 비용이 있는데, 이거 다 기억하면 좋지만은, 하나는 기억하세요. 매출원가. 알겠죠? 체계적 함지 기간 배분 하면은 강가 상각비, 또 무인한 상각비, 보험료 정도. 나머지는 모두 즉시인식이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직접 대응 뭐라 그랬죠?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 찾으면 되잖아. 그죠? 2번. 판매된 상품의 원가액이 매출원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비용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수익 비용에서는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이익의 측정, 보고 방법 있었잖아. 그죠? 그 계산 문제는 뭐죠? 공세 입구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손익계산서 말씀드리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단기 순이익이고, 기타 포괄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을 빼고 나면 총 포괄이익이라 그랬죠. 요거 나타내는 방법. 요때 이제 손익을 뭐라 한다?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수익의 비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385쪽에 이제 기타 등등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끝났고 이제 부록.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증액법을 하다가 이걸 뭐 연수학법으로 바꾸는다 또는 뭐 방법을 바꾸는다 그죠? 또 재고자산에서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이런 경우 그 이제 회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 그 오류 수정하는 거는 틀리고 고치는 거잖아 그죠? 변경과 수정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회계 변경이 아닌 거, 오류 수정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회계 변경과 오류는 오류선 다릅니다. 변경은 말하면은 우리가 정당한 회계 원칙에서 정당한 회계 원칙으로 바꾸는 걸 말하지만은 오류라 하는 건 틀린 걸 고치는 거잖아. 그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